그러면 다음 축사는 국민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노벨재단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재기 박사님 축사를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락기 유원화 됐습니다. 3부에 기이하옵니다. 201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 인류의 희망과 평화가 그리고 불심사 사부대중 모두의 화합과 행복과 이소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몇 년에 인류는 어리석게도 핵실험과 전쟁과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를 예지라도 하겠듯이 중생이 모두가 불신이 있거늘 한치 마음도 없이 살생을 피하고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은혜로 불신사에서는 2016년 큰 가피를 맞이하리라 예측해봅니다. 찬란한 5월은 부처님 탄생일이 있어서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아기 부처가 세상에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평화입니다. 동종 간에 이종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것이며 또한 그 자리가 우리 모두가 찾아 나서는 열반의 세계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구나. 우연히 부처님 오신 날 새삼스럽게 마음 공부와 세상 공부를 유추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한치의 흐트름 없이 일체의 유심제가 되어 진정한 수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계기로 순간보다는 영원하고 행복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여되기를 손꼽아 기도합니다. 저는 스님께서 수행하신 시카고 불타협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무려 한 4일이라는 제가 잤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카고를 처음 가봤습니다만 스님의 은사스님이 훌륭한 은사님이 계시고 시카고에 한국 사찰이 두 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타협사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찰이시고 저는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더구나 더 큰 감명은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존경받는 법정스님 법정스님이 주무시는 데가 바로 불타협사입니다.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하게도 법정스님 저자를 제가 한 길을 마지막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정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심사가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큰 가람에 대해서 정말 그 가람에서 멋진 그런 성불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정정을 하면은 시카고에 있는 그 절은 불담사가 아니고 불심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또 시간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재기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